수능 특강 12강 9번 부분 한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consider. 처음에 consider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대놓고 뭐 하겠다는 얘기면은 가상의 상황 또는 예시를 들어서 어떤 교훈 얘기를 설명하겠다는 지금 얘기니까. 자, consider는 questions often asked by friends. 과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질문과 물어진,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묻는 거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처음에 얘기를 대신하는 거죠. 자, 콤마다 마이인지 월 포함해서 문사구간. Even those who are well dispose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동물들한테, 지금 동물들한테, 그게, dispose. 여기서 dispose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의역을 하면 호의적이다라는 것 정도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동물들한테 잘 대하는, 즉, 호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in favor of라는 표현 쓰거든요. 동물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인데, as to whether the hen, 여기서 갑자기 hen이 나와요. hen이 뭐냐면, 암탉. suffered from the what she was never known. 자, 지금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암탉이던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갑자기 말이 좀 이상했지.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여기서 지금, 그 she라고 하는 거를 누구로 봐야 될 거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 she는 당연히 암탉이지. 그러니까 암탉이 자신이 몰랐던 것으로부터 고통을 지금 받는데, 그리고 지금 심지어 동물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암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통받는 암탉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본 거야. 아직 질문이 뭔지가 나오진 않았어. 그지? 그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Oxford Researcher Marin Dawkins라는 사람 따르면 Conduct Experiment 2 직접 결정해보다 자, What hen felt about their homes? 자, 암탉이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지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실험을 지금 수행한 거지. 그럼 여기서 암탉이 자신의 집에 대해 느끼는 것은 당연히 암탉이 알지 못하는 거겠죠. 그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 동물들한테 호의적인 사람도 그렇고 암탉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로부터 고통을 겪는 건데, 그 알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암탉이. 사실 그렇지. 우리가 동물들 키우면서 동물들한테 이 집 괜찮니? 아니니? 물어보면서 기르지 않지, 아이들을. 그치? 그러니까. 자, 썸아 다소 놀라운 게 뭐냐면 found that hen who had been confined. 여기서 confined라는 얘기는 보통 제한으로 많이 들죠. restricted라든지, limited라든지 해서. 제한되는 건데, 이 cage, 그러니까 여기서 cage라고 하면 닭장을 얘기하는 거죠. 닭장 같은 이렇게 그 한 번째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에 갇혀 있었던 어떤 암탉이 Case no large에 있는데, 잠깐만 내려볼게요. 여기서 cages, 이 cage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거야. No larger than the sheet of newspaper. 신문 한 장. 여기서 신문 한 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그마한 신문이 있으면, 사실 그 닭 같은 경우는 그럴 거야. 이게 특히 식용으로 먹는 건 더 그렇지만, 말라는 것도 어쩌겠지만, 닭장이 있지, 닭은. 그럼 닭장에서 닭이 막 자유롭게 활발할 수 있지 못하죠, 실제 보면은. 그래서 그 되게 닭 정말, 정말 우리가 좁은 곳을 막 닭장 같다고 하잖아, 쉽게 말하면. 그 좁은 곳에 있는 곳에서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the small outside run with the glass and the cage, they had none of all their leaves. 자, 이거는 뭐냐면 조그만 닭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뒤에 있는 잔디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그들이 지금 모든 그들의 삶이라고 지금 알고 있었던 그런 닭장,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스몰 아웃사이드입니다. 왜 아웃사이드 있어? 난 닭장이 안에 있고, 아, 닭장 안에 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볼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지 풀 같은 거밖에 없잖아. 그거 볼 수 있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제한돼 있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야. 그래서 요것들이 초스트 스테이 인 더 케이지라고 해서 지금 그 닭장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케이지 안에 머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지금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잖아.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선택을 뭐로 강요받냐면, 닭장 안에서 자라길 닭은 강요받지, 일반적으로. 그 상태에서, ball expert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여기서 ball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가금류라고 보통 하면 되겠죠. 우리가 폴츠라고 좋은다고 하는 게 있는데, 가금류 전문가, 말린 폴터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치킨, 닭은요, taken from the battle cage. 우리 그렇게 좁은 이런 그 어떤 각장 같은 요 지금 곳에서 지금 그 바다들과 자라게 된 어떤 닭은 will be in a considerable state. 상당한 어떤 상태가 되냐면, what you might call, 네가 문화 충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문화 충격이란 말이 지금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 닭들이 deprived, 박탈당했어. 한 가지 종류의 환경, 그들이 알고 있었던 환경에 박탈당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알겠지만, 이거 생각하면 돼. 봐봐. 이거 동물로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어디서 막 갇혀 있었던 동물들 있지.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본 것 중에 가장 이상했던 거는 그 비글리, 실험실 비글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 이런 데서 실험용으로 떴던 개들을 데리고, 동물 애호가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풀어줘. 그러면 처음 바깥에 뭐 해지 밖에 못 나가요. 왜냐면 자기 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 자기 케이지가 전체 세계인 거에서 알고 있던 애를 지금 풀어주면서 잔디에 놀게끔 선택을 하게 풀어주면 애들한테는 지금 그 뭐야? 자신이 알고 있던 상황을 박탈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지. 자기는 닭장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닭장을 박탈해버려서 뭐야? 나가봐. 닭아. 이게 나가서 초원에 뛰어봐. 이렇게 되면 얘는 그걸 문화 충격이라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상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온다. 실제로 they will cut up은 웅크린 거거든. 구석태기에 웅크려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갇혀지었던 닭을 바깥에 풀어주면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밖에 안 나가. 이 한 발 그 아까 그 선생님 동물을 보니까 이 특히 마지막에 있는 그 한 17마리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하나가 바다를 물치더라고. 땅을 그 케이지 바깥을 무서운 거야. 케이지 안에만 자기 세계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치 뭐처럼 스테이트 오브 테리파이드 아그로포비아 광장 공포증의 상태처럼. 그리고 it will take a great deal of time.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 다음에 and patience 인내심이 걸리지. 뭐하는데 rehabilitate them to real life. 실제 그들한테 삶을 다시 rehabilitate 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얘기가 뭘까? 이제 이 의도를 보자고 이제 닭 얘기를 하면서 실제는 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지. 실제 얘기는 뭐라고 싶으냐면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익숙함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퍼미넌트 얘기를 해야 돼요. 닭장이 안 좋은 곳이지 싶으면 닭이 근데 사실 닭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막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동물이니까. 하지만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환경에 new environment를 들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해? 바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하지 못해.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실제 나오냐면은 바로 문화 충격. 굉장히 그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지금 닭은. 새로운 환경이 있었을 때, 왜냐면 기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정도가 이 글의 메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닭 얘기를 말하고 싶어 말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새로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친숙함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또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이거는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11번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은요. 여기서 프레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골치 아픈데, 프레스는 여기서는 그 원래 압축기, 누룩 이런 게 아니고요. 압력 이런 게 아니고, 그 여기서는 그 언론지라고 해서 우리 보통 뭐라 그러지? 그 왜 프레스라면은 그 알지? 그니까 인쇄를 하면 찍으니까 프레스가 신문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종이가 지나가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파란에서 찍었잖아요. 찍어서 했잖아. 그래서 이걸 프레스를 우리가 신문사라고 의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대중신문사는 짐들, 짐이 잘 봐야 돼. 컨시더를 대체하시는 게 어려운 말이거든, 짐이. 뭐라고 생각해? 리쇼링을 뭐가 된다고? Bringing manufacturers back home이라서 그 제조업을 from the manufacturing back home, 그러니까 제조업을 자기 본국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걸로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때리는 게 뭐냐면 일단 리쇼링이 뭔지가 안 나왔어. 이걸 처음부터 설명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리쇼링 자체가 먼저. 근데 그거를 리쇼어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리쇼어링은 자기 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갖고 오는 건데, 자 봐봐, 제조업을 자기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얘기는 원래는 제조업이 자기한테 없었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가 전제되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제조업이 자기 나라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었어? 파고. 왜 파고 있었지? 그게 이해가 되면 리쇼어링이 이해하는 거야. 인건비 때문에. 그 OEM이라고 들어봤어? 제품 중에? OEM 제품이라고. 또 들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키의 분사는 미국에 있지. 근데 나이키 신발은 베트남에서 온 거라. 가급적이요?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럼 미국에서 나이키 신발 안 만들어? 왜?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가 싼? 그렇지. 이동해 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는 건데,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베트남 공장 가니까 나이키를 싸게 팔더라고. 베트남 공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 뭐냐 뒤에 그 공장에서 뒤로 빼물 거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아시안에서 되게 반값을 팔더라고. 그러니까 나이키 그 신발 이런 것들 정품이야, 심지어 정품인데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이 빼가지고 이제 파는 거야, 쉽게 보면 제품을.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지금 오는 거를 얘기하죠. 뭐로부터? Current location that is not home. 집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국이 아닌 현지 장소에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걸 리쇼링이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중 그 언론들은 리쇼링을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정의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데피니션이야. 용어 뭐겠어? 리쇼링이겠죠. 그 리쇼링이라는 용어는 지금 아그네스틱 이거는 추석도 나왔지. 추석에 뭐라고 나왔지? 나올만한 관련이 거. 없는 관련이 없는 무가다. 그러니까 일레가먼트라는 거지. 무가다. 뭐로써? To whether the manufacturing is being brought to home occurs in a wholly owned facility in a offshore. 리쇼어가 있으면 오프쇼어도 있었단 말이야. Locations on a factory of the offshore supplies. 자, 이거 볼게. 이 용어 자체가 일단 무관은 관련이 없어. 막 외도는 뭐뭐인지 아닌지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매뉴팩처링 그 제조업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그것이 지금 홀리 온드 퍼실리티 이너 온 오프쇼 로케이션에서 전에 출자는 이라는 표현이거든. 홀리 온드라는 얘기가 출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자기 그 시설에 있는 거를 지금 오프쇼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전에 출자된 시작해서 이걸 시작했는지 아니면 in a factory of the offshore supply라고 해서 공급업체 공장에서 시작했는지는 관련이 없대요. 여기서 얘기했던 factory of the offshore supply는 공급이거든. 일단 공급부터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전에 출자된 시설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경제용어에 대해서 조금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공장을 그 저기 베트남 내에서 지어줄 수가 있지. 그러면 그때는 뭐만 쓰겠다는 거지? 베트남 같은 그런 일에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에 대한 비율 차익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물어볼게. 그 건물은 누가 지었어? 본국회사가, 우리가 본사라고 그러지. 본사가 지었지. 이런 경우는 본사가 출자를 한 거지. 밑에 경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원자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그것만 받고 또는 관련된 공급만 받고 나머지 거는 그걸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재료를 타국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도 자기가 갖고 온 거잖아. 그렇게 하든 아니면 그걸 철수시켜도 되고 오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쨌든 리쇼어링은 바깥에 있는 걸 자국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 이게 특히나 더 강해진 게 요즘에 더 그렇지. 왜냐면은 그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보호무역이라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이라는 거 보면, 보호무역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걸 잘 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자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잖아. 왜냐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서 공장 못 만들어. 여기서 공장 못 만들면은 뭐가 문제가 되지? 여기 있는 사람 고용 못 하지. 그러면 본국의 실업률이 높아지지. 그럼 그 대통령이 싫어하겠지. 그래서 다 솔직히 데리고 오는 거야, 회사에서. 아니면 너 회사 문 닫게 한다? 트럼프가 잘한 거거든, 그게. 그 회사한테 인건비 싸게 해서 너 안 되고 오면 너 과징금 물릴 거야? 너 아니면 너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폭탄을 해버려. 그러면 철수해야죠. 그 말대로 철수해서 여기에서 공장을 지어야 여기 사람을 고용하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이든 큰 상관은 없어라는 얘기인 거야. 학교에서는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 얘기. 그죠? 뒤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당연히 예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다 나오는 건 다이소 이시다. 한번 보자 한번. 자, reshored is appliance of manufacturing from the its production facility in China to US. 봐봐, 대표적인 게 있지. 왜냐면 중국에 왜 공장이 있었을까?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지금은 또 안 그래. 지금 베트남으로 갔어. 그게 지금은 아니지. 한 5년 전부터 갔지. 중국에서 그냥 빠지고 있어요. 비싸서 인건비가. 근데 베트남에 오려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국 내 자신의 생산 시설을 어디로 옮긴 거야? 지금 미국으로 옮긴 거지. 자신의 플랜트들에게 생산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거든. 뭐 하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정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순수하게 경제 얘기만 나와. 그리고 where is the US base? 베니만 manufacturing inside에서 그리고 여기서 요 지금 반면에 있어 미국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베니만 이 manufacturing이라는 회사는 더 이상 바이시트 메탈 패브리케이션 프롬 더 오버시 서플라이어 해외에 있는 공급자에서 이런 금속 판금 구조물을 구입하지 않게 됐대. 제가 봐 이제 해봐. 선생님이 이거를 1번으로 하고 이걸 2번으로 할게. 그리고 좀 더 가볼게. 이게 합쳐서 2번이야. To instead 대신에 지역에 있는 공급자한테 미국의 수요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했대. 그럼 봐봐. 잘 봐. 여기 1번 얘기는 공장을 갖고 온 거지. 그치? 그럼 이게 5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1번 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 있는 생산시설을 국내로 데리고 온 거야. 중국에 있단 말을. 이거는 공장 자체를 옮겨온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자된 걸 회수한 거지. 공장 투자했으니까. 밑에 케이스는 뭐냐면 공급을 해외에서 받는데 해외에서 받으면 어쨌든 자기 나라에는 부가 나가는 거잖아. 바깥으로. 그러지 않고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 나라 안에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따서 받은 거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중국산 안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산 안 쓰고 미국산을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그 한때 그 뭐야 그 옥수수 판매하는 거 가지고 막
그 외교를 했었거든, 트럼프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막 뭐 어떤 거 막 오고 방한하고 막 이 방일하고 이렇게 조건에서 이제 옥수수를 사준 적이 있었거든. 우리나라는 안 샀고 옥수수를. 이제 일본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사 드려야 되거든, 미국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공급에 관련된 측면이 있었지. 그래서 버스 의드비 컨설드 리쇼링 둘 다 뭐냐? 둘 다 리쇼링에 속하다는 거야. 어쨌든 해외에 있는 해외 투자된 거나 공급된 거를 다 자국민으로 백화시키는 거거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리쇼링 is fundamental. 그래서 리쇼링의 정의를 했는데 리쇼링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생산 활동이 지금 되는지 만들어진, 왜 생산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군대, 그러니까 본국, 본인도 본국이라고 하지, 타국 말고 본국에서 이루어지면 생산이 결론적으로 생산에서 그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국민들을 돌릴 수가 있지. 예를 들어 생산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 회사는 노동비를, 그러니까 노동 그 임금을 줘야지. 근데 임금을 타국이 아니라 어디에 주는 거야? 자국민한테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야. 그걸 리쇼링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디펜던트 얻어놓고 누가 그걸 제조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즉 웨어가 중요한 거지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중국 화웨이라는 이제 그 가전제품 회사 있잖아. 근데 화웨이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거는 미국 사람한테 이익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 회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서 그 생산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 생산활동 지역을 타국이 아니라 본국에서 하는 거, 그걸 통칭 다 리쇼어링이라 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웨어의 핵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베푸는 거고, 여기서. 자, 그리고 로케이션, 즉 로케이션, 위치죠. Decision, only as opposed to the decision regarding location and ownership.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 그래서 소유라다 어떤 이런 거나 아니면 결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다? 로케이션이다. 핵심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우리 저번 시간 때 다국적 기업 얘기해서 얘기한 거 잠깐 내용 기억나는 옛날에 한 것 중에서 다국적 기업 얘기가 나오는 거. 아 맞아요. 좀 비슷한 거. 비슷한 거 맞아. 비슷한 거 맞아. 되게 비슷한 거 아니야. 그 내용이. 시작하면 돼요. 이거 헷갈리면서 얘기해줄게, 선생님이. 이거 경기적으로 어려워요. 패치해 보시고요. 자, 13번길로 가볼게요, 한번. 이거 아니네? 13번. 13번 뭐지? 13인데 14강이지? 네. 14강 볼게요, 한번. 알자. 아까 얘기했던 빈 칸이 안 났었네. 자, 봅시다, 한번. 지금 원래는 순서 문제로 나왔는데, 순서 문제니까 주제나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죠, 아마? 자, 보자, 한번. Diverse garden will become the habitat for the variety of the bird species. 기본적으로 뭐야? 다양한 어떤 그 다채로운 정원, 즉 정원에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정원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막 분수도 있고 뭐지, 이거 되게 종류가 많은 것도 있잖아. 그 정원에서 그런 것이 바로 다양한 새들의 거주지, 서식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원을 뭐로 보는 거야? 새의 서식지로 보는 거야. 이게 헥스피테이터의 핵심이야. 그래서 하지만 If all the birds were sing to sing, 동시에 노래한다면, 사실, 새가 왔을 때 좋은 거잖아. 새 목소리들, 새 소리를 내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each one melody, 하나의 어떤 멜로디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drawn out, 재밌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리지 않긴 한데, 원래 drawn은 익사하다거든? 길쉽하다거든? 그러니까, 뭐야, 안 들린다는 거야. 그 cacophony of voice. 부협화. 그 목소리의 부협화음에 묻혀서 질식해버릴 것이다. 즉, 뭐야, 사라져버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숫자가 많으면 하모니가 안 되잖아. 쉽게 말하면. 그잖아.
정점이 몇 개가 있어야지. 그죠? 여기 나오지,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진다? 여기서는 사라진다라고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들리지 않게 막 없어진다. 원래는 질식하다는 뜻이야. 익사하다고 이런 말이거든. 가보자. 이 구절 좀 봐봐. 각각의 노래가 적절하게 감상되기 위해서 그의 라이벌이나 아니면 스위트하트는 그 뭐겠어요? 연인이나 이런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세가 지적이는 건 목적이 있지. 보통은. 보통은 구애나 경쟁이지 일반적으로. 세가.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좀 얘기를 좀 각각의 그 노래, 새 노래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종을, 봐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새 얘기야. 새 입장에서는 스페시픽 타임 인더모닝, 아침에 특정 시간을 집중한대. 어이구, 그래서 왜냐면 결론적으로 다 동시에 돼버리면 이 새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시간을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스페시픽 타임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스페시픽 타임이 나와야 돼. 자, or rather, 그렇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시간이 아니고 certain position of the sun에서 한 번 더 확장한다? 바로 태양의 특정 위치라는 거예요. 왜?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아니면 태양이 미오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해? 시간을 얘기하지. 태양 자체가. 그래서 this, 이게 relative to sunset. 뭐야? 바로 그 흔히 말한 뭐랑 관련이 있냐면 특히 이제 일출 또는 특별히 그 definite 이벤트라고 해서 그 일출과 관련이 있대. 맞죠? 어떤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사건인 바로 일출.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은 솔직히 시간이 좀 변하지. 그죠?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잖아. 해가 뜨는 시간이 약간씩 바뀌잖아. 그래서 해가 뜨는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가. 해봅시다, 한번. 새가 우는데요? 어? 새가 우는데요? 새가 우는 거야. 그렇지. 새가 지적인 거 노래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 sing, 새, birds singing이 정원에서의 벌즈, 여기서 참고로 벌즈 스윙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래. 새 종류도 많고. 그래서 특정한 시간, 때. 그래서 시간에서 나오는 게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는 선셋이야. 선라이즈야. 선셋이야. 일출이야. 일출. 일출시로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이제 봅시다. 한번. 자, 불행하게도, 여기서 뒤에,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이게 체인지 컨스턴트리가 이해가지. 왜냐면 태가 뜨는 시간이 그제만 바뀌니까. 이러면 우리 그거 알잖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지. 여름에 빨리 뜨고 보통 해가. 그래서 뭐 동절기에 하절기 와서 우리도 뭐 버스나 이런 시간 달랐지, 어느 시간 달랐잖아. 똑같은 건데. 그래서 as throughout the spring, 봄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봄에 따라서 sunrise takes a place. 자, 발생하거든. 약간 조금 일찍 빨라지지.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좀 더 빨라지잖아요. 해 뜨는 시간이. 그러거든. 그래서 until the summer's solstice on the June에서 이 그 뭐야 6월 21일 solstice가 하실 거야. 하지 때까지 계속 짧아지고 when it's starting 게 더 늦춰지지, 그 뒤에는. 이거는 지금 해 뜨는 시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뒤에. 그래서 birdsong is perhaps not ideal as a genial replacement for the watch. 자, 이게 뭐 얘기라냐면 이게 새가 지금 우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진정한 시계를 대체할 수는 없어. 이 얘기 나오면 속 떨어지는 아이디어가 있어. 어떤 새? 아니, 해가 뜨면 우는 새. 부엉이. 해가 뜨면. 그래,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를 진짜 평정해야 돼, 그래서. 특히 닭 같은 경우는 해가 뜨면 꼭 울잖아, 그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 닭 우는 거 보고 왔는데, 닭이 시간에 맞춰 우는 게 아니고, 해가 뜨면 우는 거야. 해가 기준이니까.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시계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근거가. 이해가지? 왜 시계를 정확히 대체할 수 없지? 이유가 뭐지? 해가 뜨는 시간이 맨날 바뀌는. 그러면 여기가 빈칸 거지. 당연한 거. 그러면. 이런 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그래서, although each species tend to observe as relative. 왜 relative가 나오겠어? 알겠지? 상대적인.
변하니까. 그렇지. 릴레이티브도 중요하지. 그래서 day by day with astonishing accuracy. 뭐야? 아주 그 저 매일매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 시간을 상대적으로 지키는 거야. 절대적인 건 아니지. 왜냐면 아침 일출 시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가 기준이거든. 동물들한테는. 사람도 비슷해요. 언제나 해 뜰 때 일어나지. 몸에 있는 화학, 멜라토닌, 뭐 세로토닌 이러면서. 그래서 기준은 비난다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새 얘기 나오다가 정확한 시간 얘기.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다가 딱 맞지는 않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해서.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강 3번 한번 가볼게요. 한번. 자, 확인해 보고. 아까 얘기했던 리쇼링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니까 꼭 한 번 더 읽어봐야 할 것 같긴 해. 오늘 리쇼링 썼겠니? 혹시 학교에서? 네. 어려웠죠? 그거 쉽지 않았어요? 그거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됐어? 아,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길이가 긴 질문 나왔는데. 자, 리사이클링. 재활용은 이게 보통 이게 고3 질문이잖아. 고1 질문은 재활용은 좋다. 끝나요. 고2 질문이면 재활용 말고 업사이클링에서 다른 얘기가 있다. 그리고 고3 얘기는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재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돼요. 이게 얘기가. 재활용은 그래서 리커버리, 회복과 다시 재가공, 쓰레기 자료들을 새로운 걸로 다시 가고 또는 회복을, 또는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재생하는 것을. 그래서 재활용이 된 쓰레기들은 can be substituted, 대체가 된다. 좀 쉬운 표현으로 리플레이스가 되겠지. For raw material. 뭐야? 보통은 그 원료 대신 쓸 수가 있대. 원료를 대체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원래 그 휴지의 원료가 뭐지? 나무 펄프지. 그치? 근데 재생 휴지라고 해서 보통 색깔이 무슨 갈색깔 나는 휴지 있지. 그치? 그거는 휴지를 가지고 휴지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한 거죠. 원료를. 펄프대에서 대체한 거지. 그죠? 그래서 뭘 줄이는 거야? 나무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겠지. 늘리는 게 아니겠지. 이렇게 늘린다, 줄인다 표현이 맞으면 시험 문제가 뭐로 잘 나와? 어휘 문제로 잘 나와, 시험 문제에서. 조심해 주셔야 돼. 줄이는 거야. As well as potential. 잠재적인 공기, 물, 그 다음에 땅의 오염도 줄이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게 뭐로부터 나오는 거야, 결과가? 봐봐. 바로 minimal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랑 그 다음 mineral extraction 어떤 광물 추출 같은 것들을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줄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봐, 이게 잘 봐야 돼. 보통 재활용이 좋다만 나오고 재활용이 환경을 지키다만 나오지. 근데 그거 왜 지키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재활용이 꼴 원자재 소비 감소거든? 얘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를. 재활용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다른 원료들을 덜 쓰게 만들어. 그럼 다른 원료를 덜 쓰게 만들고 광물을 덜 키게 만드니까 그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여준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원자재 감소 사용. 사용 감소. 소비 감소. 잘 보세요. 하지만, 리사이클링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When applied to, 이게는 여기서는 it is거든요. Recycling이죠. 정확히 말하면. Recycling이 radioactivity. 이게 문제가 돼요. 방사능 재료대로. 우리 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핵발주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하고 나서 나오는 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지. 계속 방사능이 나오니까. 어떻게 그럼 재활용 못해? 그거 어떻게 하냐? 묻어버리지. 그게 물론 오염이 사라질 수 있어. 근데 오염 사라지려면 많이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쓰는 거지. 사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 후손이 쓸 땅을 미리 뺏는 거거든요. 그 땅은 못 써요. 이제 만년건 못 써요. 그래서 Due to their inherent radiation, 그 내재적인 어떤 방사성 때문에 라디오 뉴클리어스에서 그 핵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들은요 훨씬 더 recover from the contaminated 오염된 물질을 회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냥 묻는 게 제일 싸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recovery usually presumes the concentration of the species into smaller volumes even though its many result in more dangerous material. 네, 잘 말하셨다 이거. 대보자. 여기서 recovery 이것은 보통은 자 concentration 뜻은 보통 뭐야? 집중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거 농도를 꽉 모은다고 해서 농참축이나 농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방사성 핵종은 바로 그 회수는 더 부피 뭐야 그 더 작은 부피로서의 농축을 가정한대요. 회복이라고 여기서 처리 여기서 회복은 아니고 그 보통 그 처리 정도로 봐야 될 거야. 그것에 대한 리커버리 처리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이것 자체가 더 위험한 물질.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방사능이 10만큼 나와 10만큼만 부피가 이만큼이겠지. 그게 크겠지. 이거를 쭉 해서 이만큼으로 감소했어. 그럼 요 조그만 거는 얼마큼 나올까? 방사성이 10도까지 10 나올까? 10 나오던 거를 꽉 압축해버렸는데 농축해버렸는데 100이고 1000 나오겠지 방사성이. 그럼 더 위험한 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더 위험한 거지. 이거를 이거를 미사일에 실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농축 우라늄 농축 들어봤다 그 다음에 핵폭탄이 나와요. 그 얘기예요. 농축한단 말이야. 그래서 Waste radio nucleus recovered from the contaminated material.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오염물질로부터 이렇게 이게 recovery. 그래서 recovery를 지금 회수된 이게 회수된 이런 쓰레기 어떤 이런 방사능 쓰레기는 아 difficult to recycle. 글로만 얘기하면은 리사이클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디바이스나 컴파운드, 화학물질로, 화학물이나 재활기기로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재활용에 더 하면 안 되는 거, 재활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폐기물 같은 것들. 그래서 뒤에 보면, hence, 따라서, even material that contains a large amount of the radioactive constituents is still the radioactive source as used in industrial medicine and research.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의약품이나 연구에 밀봉된 이런 물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이런 재료도 종종 immobilized 뭐야 또는 conditioned 있는데 어떻게? 그 재활용되지 않고 저장된 그러니까 이 모바일라이즈는 움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 움직이지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지. 재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건 재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재활용하면 좋은 거지. 근데 재활용하면 안 좋은 게 있지. 그게 나중에 그러면 그 시작점이 어디야? 꺾어지기 시작점이 여기지. 그래서 삽입문도 되게 좋긴 해요. 여기서부터 나중에 그래도 반듯한 얘기하니까 삽입 문제로서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이야, 지금. 오케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별로 이런 건 없어요. 하시고 보면은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재활용이 좋은 거야. 근데 재활용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원자력 대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오케이. 심플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15강 한번 가볼게요, 한번. 15강이 1번 가볼까? 자, 그 다음에 15번, 1번 한번 가볼게요. 너 나보다 다다음 주는, 아니 다다음 주는 한 없구나. 시험 때 민첩기 아닙니까? 네. 오케이. 꼬박을 돌려주고 여기다가 또 여기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들어가는 문장이니까 1번부터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3번에 들어가는 차비 문제였으니까 문장이 원래 자부자 한번 보자. 자,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자, 몇 명의 연구가 나왔으니까 뒤에 내용을 증명하더란 말이야. 자, 보여줬다는 얘기는 뒤에 결과를 얘기하죠. Individuals who are ostracized. 자, 이 단어 좀 어렵다. 뭐 하는 거지? 배척. 배척되고, 배제되고, 거절된 거지.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behaving in way that will increase their chance of eventual becoming a student. 받아들여질, 결국엔 받아들여질 어떤 그런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알려져 있대. 이게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을 되게 좀 뭐랄까, 좀 끌리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yes가 아니라 no를 하는 거야. yes를 하면, 근데 no를 하면 그 no를 yes로 바꾸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겠지. 부정을 하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긍정하면서 예스 바꾸겠지. 그러면 다 거절당하고 부정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뒤에 보자, 한번. This behavior. This behavior가 어떤 behavior예요? 바로 여기서 increase chance of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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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받아들여진, 흔히 말하는 더 호의적인 거지. 받아들여진 어떤 이런 행동들이 range from the work, 더 열심히 일하는 것부터 뭐까지? to, 잘 가야 돼. to가 from부터 to니까 여기서 명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지. 어법 문제에서 컨펌이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그 그룹의 어떤 인식에 대해 순응하는 것까지 아니면 더 민감해지는 거죠. 뭐야? 인포메이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에 민감해지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얘기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너 안 돼, 너 오지 말했어, 또는 너 이 들어오면 안 돼, 얘기했어, 이렇게 거절했어, 또는 너 네가 안 들어가, 얘기했어. 그러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 더 열심히 일하겠지. 일반적으로 그걸 더 예를 들면 더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그룹에 대해서 그룹의 가치나 그 모임의 어떤 거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더 순응을 따르겠지. 그 그룹의 인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 민감해지겠지. 아, 쟤는 저거 저러네, 저러면 이거 하면 이럴 수 있겠지, 내가 또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 예시가 나오는 거야. 뭐에 대한 예시? 더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더 나를 받아들여지게, 그러니까 뭐야? being accepted 하게 하는 거야. 받아들여지게 되게 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윌리엄과 소머가 발견한 게 뭐냐면요, 여성들이 respond to ostracism,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배척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대. 어떻게?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키는 걸로. 오너 서브스컨트,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그 집단 과제에 대해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척에 대응한대.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는 끼면 안 돼, 이렇게 좀 배척을 당해서 배제됐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 그 예시가 나옵니다. 보자, 한번. 그거 이어가볼게. 그래서 한번 뒤에 내용인 건데, 유사하게도 윌리엄 청과 그 다음에 초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비난받은, 대척받은 개인은 were more likely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순응한다는 거야.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부당한 사람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연구는 뭘 보여줘요? In response to social reason. 자, social reason은 아까 나왔던, 여기 나왔던 그 ostracism,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배제에 대한 거죠. 3은 seek to requirement. 이게 목적이죠.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다시 연결되는 거죠. 이제 내가 소셜 월드, 그의 사교적인 어떤 세상에서 더 이렇게 연결되고 싶어 하고 더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다가 가드너와 피제와 그 다음에 브로이 다 교육학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found, 뭘로 얘기했냐, 개인인데 who experienced social rejection, 사회적인 배제, 아까 얘기했던 배척이죠.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교적으로 연관지어진 정보를 더 기억하려고 애쓰죠. 그러므로 자 드디어 핵심 단어가 나왔다.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배척된 사람들은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끼리려고 그러는 거지. 소속하려는 거지. 그래서 belongingness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았어요. Appear to guide the process and the retention of information. 정보인데 그 다른 어떤 사람의 여러분 동기와 일치하는 정보를 처리와 유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라는 얘기와 그 처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그 다른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 더 거절당하지 않고 더 어울리려고 하고 노력한다는 얘기하는 거지. 일단 거절당하는 사람들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속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의 사교성이 사회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야. 배척당했을 때 대학. 오케이? 거기에 한번 보시고요. 그럼 여기 얘기에선 결론적으로 그 배척이나 배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배척이나 배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주제 문제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아주 명확하거든. 그게 굉장히 명확하거든. 그 얘기가.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강의 3번 가볼게요. 한번. 마찬가지로 5번 들어가는 문장이니까 선생님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설마 she's sparse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좋아요 이거? 멍게인데. 멍게인데. 아 멍게 진짜 재밌어 멍게. 멍게는 뇌가 없는 거 알죠? 아 뇌가 있거든. 원래 멍게 유생은 돌아다녀. 이렇게 꼼짝도 돌아다녀. 얘가 근데 딱 거기에 붙어버리면 자기 뇌를 녹여버려. 필요가 없거든 뇌가. 그리고 먹고 소화만 해요. 어쨌든 멍게의 미생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자 한번 요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한테 자 보자 한번. 이건 나오면 무조건 보겠어. 내용일치겠지 당연히. 요거 내용일치 있을 게 없는 거 당연히 내용에서는. 보자 한번 멍게.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안 먹어 선생님 멍게. 그리고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아 쓰지 않아요? 아니 짠맛 뒤에 단맛이 온대. 먹어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맛에 의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 그럼 고추장 맛이긴 하지. 물론 먹긴 먹는데 물론 그 끝에 달짝 찌끈한 맛이 있대. 처음에 쓰다가 뒤에 맛이 달다 그러더라고. 어제 이번에 써줬어. 먹어봤구나. 그죠? 먹어봤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보자. 보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얼굴에 막 늘 많이 핀 사람 보고 멍게 같다고 막 이렇게 막 했었었는데 옛날에 자 이렇게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분명히 멍게였었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여드름이 돕는 아이들이 있어 얼굴을. 아, 물론 나중에 없어져. 근데 그때 짜면 안 돼. 짜면은 흉터가 지거든 얼굴이 다 그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잘 버티면 되는데 보통은 짜더라고 보면 친구들 나가지고 이렇게 막 있어요. 호르몬 분비가 엄청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난 다행히 안 그랬지만. 자, 어쨌든, 자. 오케이요. 그, 지금, 그, 바다 멍게에 대해서, 이거 왜 하필이면 C가 붙을까? 민물 멍게도 있거든, 실제. 그러니까 민물하고 바다 경계면에 사는 그, 우리 그 벚꽃 이렇게 해서 그 멍게가 있어요. 그냥 그, 아니, 그 있어. 섬진강 쪽에, 임시강 쪽에 이렇게 쓰고 있어. 그 멍게가. 왜 굳이 이렇게 하냐? 그래서. 자, 투 퍼센트. 자, 바로. 두 개의 이분화된 삶의 사이클이 뭘 적용해? Quite obvious. 분명한 이점을 제공한대. 자, 이분화지. 그러면 두 부분 있겠지. 보통 두 부분이라고 보통 뭐 하냐면 뭐냐? 성체 아니면 유생이지. 유생이라고 말했을 때, 유생. 그 다음에 성체를 얘기하겠지. 설마 이거 성인을 하는 건 괜찮아, 안 되잖아. 성체의 이러한 바다 멍게는 live very nicely 아주 안락하고 어디 붙어 있어? 바닥에 붙어 있대. 멍게 보면 알겠지만 멍게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이렇게 생겼지, 멍게가. 그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짜리가지고 속에 먹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멍게. 그러면, 뒤에 all the food they need 그들의 필요한 음식은 다 모여서 와
드리프팅 프롬 댓 인투 더 오션 커런트. 해류를 통해서 바다 밑바다로 떨어지게 되겠지, 먹는 거. 그러니까 얘는 먹이 찾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봐. Never have to 움직일 필요가 없어. 무보 대신에 기다맞기 표현 하나 되겠다. 우리 최근에 배운 거 좋아요. 이동성. 모빌리티. 모빌리티. 모바일. 이동성. 이동성이 없다는 거야. 안 움직여. 뭔가 붙어 있는 거야. 딱. 그러지 않으면 they have even solved the problem of getting together. 함께 뭉쳐 있은 문제를 해결하죠. 뭐야? To mate by shooting the sperms and eggs day인데, 여기서 sperm이라고 하면은 정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egg라고 하면 난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들도, 뭐야, 그, 이성생식을 하잖아. 그러니까, 유성생식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뒤에 이거를 물에 쏟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암멍게하고 수멍게가 있어. 그럼 수멍게가 정자를 내두고 암멍게가 난자를 내서 두 개를 바다에 뿌려버리는 거야, 함께. 그러면 수정이 되겠지,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뒤에 가보자. 그러고 뒤에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영씨 스파스에서 이제 어린 멍게 있겠지, 유생멍게. 어린 멍게는 즉시 settle down to bottom, 바닥에서 정착을 하고요. See sparked colony would soon be so crowded. 너무 붐비비는데 그 멍게 둔체들이. 뭐겠어, 봐봐. 멍게가 이렇게 있어. 근데 멍게가 암멍게, 순멍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얘가 똑같이 바다에 떨어지면 자기 멍게가 많아지겠지. 한 공간에 멍게가 많아지면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왜? 뭐가 문제가 돼? 머리가 부족하게 되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얘. 그래서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빠르게 이렇게 붐비게 돼서 더 이상 would have to grow on top of the each. 그거에 대한 윗부분 우리 말해서 그 서로 포개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온 탑이니까 서로 이렇게 멍게가 포개져가지고 이렇게 자랄 거다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예요. 왜 저게 핵심일까? 형태가 다정법 과거죠. 자, 다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들어봤지? 잘 봐야 돼. 저거 실제 얘기, 저거 사실이 아니에요. 봐봐, 다시 알아볼게. 만약에 이런 젊은, 수정된 젊은 유생 멍게들이 바로 그 바닥에 정착을 해버리면, 그러면 알겠지만 서로 포개져가지고 자라겠지, 그치? 위에 깔려지니까, 쉽게 말해. 정착을 해버리니까, 몸기가. 그래서, 뒤에 보면, 실제 이렇지 않다는 얘기가 말하고 싶은 거야. There would not enough. 이 얘기가 나와야죠. 충분한 음식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To feed the huge crowd. 그 멍게, 그 덩어리들을, 그 멍게, 많은 멍게들을 먹여 사는 얘기. 그럼 all jammed into small areas. 모두 작은 곳에 이렇게 뭉쳐있으면. 그럼 안 좋지. 그지? 그래서 멍게는요, 크면 정착하지만 어려서 정착을 안 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이 분화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얘기했지, 사이클 얘기했지, 그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나오는 거 있지. Tadpole like swimming lava of the sea. 라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라바는 뭐예요? 지렁이. 지렁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났으면. 여기 있잖아, 라바. 그잖아. 애벌레, 무슨 말이야?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뭐가요? 멍게 새끼가. 멍게 새끼가? 아, 뭐, 웃기다. 새끼 멍게가. 새끼 멍게가 낫다. 멍게 새끼보다. 마법감이,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새끼개가 맞지, 그지? 그잖아. 그게 낫네, 보니까. 새끼개처럼, 그지? 새끼 멍게. 멍게 새끼가 아니라. 새끼 멍게가 뭐냐면, 대신에 두나 세트 현장이지. 이게 사실이야. 정착 안 해요. 즉시 어떻게 they swim and drift. 보통 알겠지만 애기들은 물 그 새끼들은 자기가 수영 못하지. 보통 해리를 끊어내지 일반적으로, 그치? 자기는 약하니까. 그래서 드리프트 그 조류와 그 수영을 하고 조류에 휩쓸려 다녀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Ready to change adult. 이게 성체로 지금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새로 어떤 바닥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그 wide area, 그 넓은 그 자리면에 준비가 돼서 scattered, 이게 중요하지. 흩어진다는 거야. 그럼 흩어지기 위해서 유생은, 새끼는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렇지, 그 내용 나오는 거지. 근데 새끼 때는 안 움직인다고요? 아니, 새끼 때는 헤엄치고 다녀요. 여기 써 있어. 헤드폴로 나한테 써 있지. 헤드폴이 뭐야? 헤드폴. 이거 뭘 들고 왔다, 헤드폴. 새끼. 아니, 올챙이. 올챙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진짜. 그 새끼 때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응. 움직여가지고, 설치가 되면, 다시 고정하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뭉쳐있겠어, 터지겠어, 결국에. 터져요. 그 스케틀드야. 스케틀드가 되면 뭐 경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야. 먹이 경쟁이 유리한, 그래서 이게 유리한 거지, 그런 줄 알면. 그래서 저기 위에 어드밴티지가 나오는 거야. 아, 뭐가 스케터를 된다고요? 멍게 자체다. 그들, 그 새끼 멍게들이 나중에 그만, 이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림 그림. 그림하는데 왜 흩뿌를 줘요? 그림 그려줄게, 선생님. 이해해야 돼. 이게 멍게야. 봐봐. 얘가 수정을 했어. 그러면은 새끼 멍게가 나오지. 새끼 멍게가 움직여, 못 움직여? 움직여. 만약에 못 움직이면 멍게가 쌓이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부르야지. 그래서 얘가 조류나 수영으로 퍼져 이렇게 멍게가 그래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럼 조절하겠지. 그럼 퍼지겠지, 뭉치지 않고. 이 얘기하는 거. 그럼 이게 스케줄이 유리하는 거지. 그게 스케줄이 나는 거. 그래서 스케줄도 앞에 핵심 나오는 거야. 저게 모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어휘 문제도 괜찮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그래도 일치하려면 어휘 문제가 좋아서 이건 시험 문제에서 멍게 생애 해실과 집중해보고. 자, 16번 가볼게요. 아, 멍게까지 나와요. 신기하네. 자, 보자. 순수하게라서 그래. 그래도 다 나와요. 자, 봅시다. 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무 얘기예요, 이제. 자, 최근 연구가 뭘 배웠어? 그 나무가 수동적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나무는 보통 수동적인 거로 유명 이게 좀 인식되지.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나무가 적극적이야? 너가 움직여?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도 그냥 거기 있는 존재로 보지. 근데 나무가 그만큼 수동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다들 액티브겠지. 그럼 나무가 움직인다고 이런 내용 나와줘야 되지. 적도 적극적이다. 또 우리 뭐라고 하지? 동적이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나는 이제 액티브하는 얘기지. 아, 왜요? 그래서 이거 알아 좀 봐봐. 스태틱. 정적인 것이야. 정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막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려운 거에서. 자, 보자. To investigate this. 이거를 더 심하게, 더 확실히 연구하기 위해서. European scientists, 과학자들이 뭐였어? Simulate attack on the small beach and the maple 돼 있어. 발음 잘해야 되겠네. 너도 밤나무 중에.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자,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거. 자, 그래서 밤나무랑 그 다음에 이거 메이플 알지? 단풍나무. 그 메이플 스톤 단풍나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초대 때 많이 했다. 자, 이거를 공격하는 거를 지금 모의시설 보고 나시고 자극을 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친구들한테. Whenever the lower deers take the bite out of the top growth of the young tree 있어. 그러니까 왜 top tree면은 그 어린 나무는 높아 낮아? 낮지. 그럼 이거를 사슴이 먹는 거야, 뿌리는. 근데 사슴이 잎을 먹으면 나무 입자가 공격받는 거죠, 어쨌든. 얘가 날 먹으니까. 그러면 it leaves a little salivars behind the onde 돼 있어. 무슨 말이냐? 노루는 상처 부위에, 그러니까 뜨다보니까 노루는 상처 부위에다가 지금 썰리바 침을 남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상처는 누구 상처야? 나무 입장에서는 얘가 내 뭐 입을 뜯어먹고 머리를 막 뜯어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침을 묻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곧 became a clear that the wounded trees can clearly detect the presence of this salivar.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나무의 침의 존재를 뭐 할 수 있다? 감지할 수 있대요. 이 노루새끼가 내 나무를 입을 먹었다 라는 걸 감지하는 거야. 그러면 디텍트라는 거는 패시브야 아니면 액티브야? 그렇지. 그래서 패시브하지 않단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to simulate browsing by the low deer.
그러면 노루가 뜯어먹는 것을 지금 브라우징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지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들이 cut off the buds or leaves and dripped low devil salivas of the damaged area.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얘가 그 싹이나 아니면 잎을 잘라버렸어. 뭐야? 노루가 먹던 싹이나 잎을 찢어버린 거야. 그리고 봐봐, 얘가 진짜 실제 노루가 먹은 게 아니라 노루침을 구해. 그러니까 노루침을 그 피해 입은 곳에서 떨어뜨려 놓은 거야. 이렇게 노루침을. What they noticed, 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in response, 그 지금 반응을 한 거지. The little trees produce salicylic acid. 뭐냐? 바로 그 살리실산을 만들어냈대. 그리고 그게 lead to increase production of bad tasting defensive compound. 자, 이거 밑줄 치고, 옆에도 깨고, defensive 세 개 해보세요. 이 핵심이야. 참고로 살리실산은 뭐로 많이 쓰는 거냐면은 무좀연구로 많이 써. 그러니까 봐봐, 산이지 산. 야, 산은 보통 긍정적인 맛이야, 부정적인 맛이야, 신맛은? 부정. 왜 부정적이지? 신맛은 보통 어떤 맛이야? 부패의 맛, 그러니까 부패의 맛이지. 그치? 그러니까 동물들은 신 거랑 쓴 거 안 먹어요. 인간들만 먹고. 이런 배워야 되거든, 쓴 거랑 신 거는. 사실 쓴 거 두 개 맛이야, 일반적으로. 그치? 자, 무슨 말이냐 봐. 신맛이 나게 해다는 얘기는 노루가 먹게 하는 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방어하는 거지. 그럼 방어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탐지하는 건 방어하겠지, 그치? 이 방어도 능동적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나 먹지 말라고 해서 자꾸 분배하는 거, 살리스는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위치 그 디스코리스트 이게 노 그 뭐야 사슴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먹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지. 막는 거야. 하지만 과학자들이 심플리 브로커 부더 뉴 그로스 위드아웃 어플라이. 자, 봐봐야 돼. 침을 투하 안 하고 지금 뭐 한 거야? 침을 바르지 않고 떨어뜨렸어. 왜냐면 봐봐, 바람을 통해서도 나뭇가지가 풀어질 수 있지. 그것도 있지, 그치? 그럼 공격받은 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지금 너도박나무랑 얘 지금 그 단풍나무가 호르몬 2 딘 더 데미지, 그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려고 했대. 이거는 방어보다는 회복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지금 힐이라는 행위도 디펜스와 마찬가지로 뭐야? 능동적인 기재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무슨 말이야? 봐봐, 치료하려기만 하지 방어하려는 살리실산은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정확히 구분해 주는 거지, 이거는. 그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16번 3번입니다. 자, 처음부터 주제문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해는 잘 안 가요. 그죠? 첫 번째 문장. The more things change, the more they stay the same. 자, 더 많은 것이 변할수록 더 많은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이거 대떡 같은 말이야? 더 많이 변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변할수록 남는데. 그럼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지. 그럼 당연한 얘기가 아니면 단지 그걸 뭐 해줘야 돼? 풀어서 해설해줘야지. 전부 다 이익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딱 좋은 거야. 이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잖아. One thing that had remained the same over the century. 자, 수세기에 걸쳐서 남아있는 것들은 parental disdain for the new kind of words they see around them. 참 어렵다. 자, 부모들의 경멸의 disdain for the new kinds of world they see around them. 그 자기 주변에 보는 새로운 종류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경멸이 드러났어.
뭔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보자 한번. 자, 볼게요 한번. 기본적으로 뭐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계속 내려왔던 거를 보통 전통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커스텀 관습이라든지, 그치? 그럼 대체로 쭉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들은 사실은 그 뭐야 새로운 세계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아니야, 새로운 건 아니야, 새로운 건 아니야 라면서 자기 거를 지켜온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경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모의 경멸이라는 표현, 부모적인 경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배제나 이걸 통해서 계속 뭔가가 내려오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디스네인 잘 안 땡겨 옆에서. 좀 더 가볼게. This world is only a new to us. 자, 이 세계는 우리한테만 친숙한 거야. 그리고 it's only a one our children knows.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꾸 알겠지만 이 전통과 반대되는 게 흔히 말하는 new generation, 새로운 신세대다 쉽게 말하면. 신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세상에 익숙하죠. 근데 이것만 익숙한 거지 여지껏 쭉 전체 내려왔던 요 맥락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They haven't lived long.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죠. To see the kind of social change that has taken place in the last 20 or 30 years.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변한 거에 대한 이 맥락이나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당연히 보지 못한 세대지. 지금은 볼까요? 이제 태어난 세대들은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만나고 마스크를 항상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는 마스크 안 쓰고 다른 세대를 기억하지. 근데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요, 다 이각박한 상황에서, 원래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시켰단 말이야. 우리도 어느 순간 마스크 쓰는 리스크였죠. 어느 순간 맞다.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였네, 원래는.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what they se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보이는 게 노멀이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시야가 좁고, 자신이 보이는 게 노멀한 거야. 아, 난 이거 아직도 익숙했나. 그 선생님 조카가 6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자꾸 컴퓨터 가지고 이리 오면 컴퓨터 뭐죠? 튀어 이렇게. 뭔지 알지? 스마트폰을 처음부터 때는 눌러야 하는 걸 줄 알고 있어. 입력을 따라 몰라.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자꾸 눌러봐요. 그러면 튀어나와. 나 게임하는 데 계속 저 튀어나와. 이거 뭐야? 저 튀어나와. 그러면 조카가 자꾸 와서 그렇게 날래. 방해해요. 뭔지 알겠지? 자기 젊은 세대는 자기 세계만 전체 세계라고 자기 세계만 노멀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They have nothing to compare with it until they start to learn about this. 역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지 않아요. 비교할 게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뒤에 보면 It has been this way. 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부모는 또는 부모 세대야. 여기서는 또 올더 제네레이션이야. 그 부모라는 거는 더 오래된 세대는 뭘 느끼냐면 체인지 세대, 우리 세계가 바뀌는 걸 알지. 즉 뭐야? 봐봐. 어른들의 세계는요 실제는 계속 변화하는 세계지. 왜? 야,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만 알아야 돼? 과거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변화라는 거는 과거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변화하는 것만 유지가 돼요. 근데 아이의 세계는 어때? 아이의 세계는 현재밖에 없지. 그럼 아이의 세계는 거꾸로 말하면 변화하지 않는 세계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parents often react defensively. 이건 왜 나오고 있어? defensively는 저기 위에다 더 disdain하고 만나. 우리 흔히 나이가 들수록 보수하게 되죠. 이게 뭐 나이가 들수록 자영업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잘 바쁘게 되네.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뭐랄까, 변화, 거꾸로 말하면 더 어떻게 방어적이야. 새로운 거 나오면, 경멸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이들은 종종 do not understand.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All fuss is about. 뭐야? 그 어른들에 대해서 그 소란이 뭔지 전혀 이해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부모의 반응은 종종
뭐야? 적개심이죠. 변화에 대한 적개심으로 우리가 그 비롯된다고 하는데, 가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또 약간 말 바뀌어요. 대부분 어른들은요, tend to see their own formative years as a normal and what comes after. 가봐라. 이렇게 보면 마치 어른들은 변화에 대해서 좀 익숙할 것 같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를 되버린 역사를 알면서 동시에 너무 현재에 매몰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생각해보면은 그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normal and what comes after the decline. 그래서 그 나중에 오는 거를 다 decline 온다는 얘기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이거는 뭐야? 봐봐. 이거는 여기서 나왔던 어른의 disdain과 defensive를 설명하는 거야. 어른의 성격 중에서. 왜 어른은 방어적이고 왜 어른들은 새로운 세대를 경멸하는가? 새로운 거에서. 왜? 자기 거를 물어보니까 옛날 거를 노멀로 보니까. 무슨 말이야?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 살고 있는 곳을 노멀로 봐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이상하지. 아이 입장에서는 어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해봐. 아 이거 오늘 힘들다. 자 그래서 그런 적개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또 only constant is change. 오직 지속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잘 봐야 돼. 지금 그 the only constant is change. 오직 지속되는 것은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과 그들의 아이들의 경험이 this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이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이 변화래. 이거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잘 봐봐. 이거 봐. 어른들도 결국에서는 변화하고 아이도 변할 거잖아. 그럼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점은 변화한다는 거야. 이 말 이해가? 이 되게 맞은 말이야.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건 변화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건 맞고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 이거 약간 말씀하는 게 하지만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변하는 것만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역설적인 걸 얘기하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확인 한번 해봐. 질문을 해야 되고.